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9월 29일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명절 전에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첫날이죠. 오늘 굉장히 저도 마음이 방송하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여러분들도 이미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 우리 직장 다니셨던 분들은 오전 근무만 하고 내려가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도 뭐 있겠지만, 직업이 있든 없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족의 대명절은 굉장히 다들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내려가신 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민키초코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번에 제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민족의 어떤 대이동인 어떤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참 만약에 박근혜라는 저런 시대에 어떤 귀태가 아직도 대통령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추석도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요즘 경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좀 여기저기 다녀보면 경기가 상당히 죽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사실 실감을 해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들로 지금 연명하고 있는 국민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실감을 해요, 제가 보면. 그렇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이 대통령 됐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의 삶이 갑자기 좋아질 거라는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가 9년 동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밑바닥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밑바닥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뼈를 깎는 고통이 국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문재인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프레임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우리가 이명박근혜 때보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미래 먹거리 10년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10년을 이명박근혜가 망쳐놨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까지도 저는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내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불평등한 대한민국,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적폐청산을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다는 어떤 확고한 국민들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을 꼭 수사해야 된다라는 76.2%의 국민들의 여론을 보니까 국민들이 내 삶이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진정한 그게 애국심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런 수구 세력들이 안보 안보 외치면서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잡는 것이 진정한 안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말 진정한 애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털고 갈건 털고 가야지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근본은 바로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끊임없이 신임해주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를 경험으로 국민들이 이번 추석도 어떤 추석 그 밥상에 어떤 대화들이 나눠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명박 구속으로 가십시오. 이명박 구속. 반드시 이명박을 구속시켜야 된다로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에, 저들은 적폐청산, 뭐 정치보복, 그런 것들로 프레임을 짤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명박은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주변에 반드시 그런 식으로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이번에는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한결 편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어제 방송은 저도 좀 늦게라도 하려고 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1시간 넘었어요, 1시간. 차가 어제 운전 밤에 늦게까지 좀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밤 11시까지 강북강변북로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한 11시면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한 12시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니까. 어제 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경제도 회복되고
어떤 저들이 얘기하는 정치 보복이고 수구세 저 보수의 씨를 말린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보수의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수의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들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니까. 저들이 얘기하는 보수는 민족을 팔아먹는 보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극우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은 어느 나라든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보수 극우자들의 특징은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한마디로 자기네 민족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가면을 쓴 어떻게 보면 그 매국노들이요, 매국노들. 이 매국노들의 특징은 민족주의가 없고 결국은 나라를 팔아먹어서라도 자기네들이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들이 정치 보복이다. 보수의 씨를 말리려고 한다. 뭐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예, 씨를 말리는 게 맞다. 왜? 당신들은 보수가 아니니까. 당신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세력들이니까.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는 나라를 걱정하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어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대한민국의 보수를 위장한 저런 매국 세력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뭐 서두에 어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많았죠.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문정인 특보 물어뜯는 안보 적폐 수구 세력들 전쟁 불사라는 내용을 준비했고요. 제가 저번에도 문정인 그 특보가 미국에서 했던 인터뷰 갖고 대한민국에 어떤 이런 기레기들과 수구 세력들이 물어뜯었죠. 이번에도 문정인 특보 이제 발언을 정말로 왜곡하고 저거는 물어뜯을 내용이 아니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저런 특보가, 안보 특보가 있다는 게참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저런 문정인이라는 안보 특보가 있다는 게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그 다음에, MB의 추악한 변명, 안보 위기에 적폐청산 웬 말이냐? 라고 어제 그 페이스북 정치를 자기 입장을 표현을 했는데, 지금 MB가 과연 그러면 어떤 것들을 노리고 있고, MB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있고, 이 MB와 어떤 그 측근들이 결국은 노리는 것들은 결국 노무현을 대통령, 제가 프레임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그저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들은, 어느 정도 절반은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요. 계속 우리가 분노를 했죠. 노무현 대통령 자살권을 전준석이가 꺼내면서 저는 치밀한 계획 속에 그런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딴게 아니라 무조건 MB 구속을 외치면 돼요. 이명박 즉각 수사, 이명박 구속. 사람들 뇌리에 노무현과 이명박의 대결로 보여지게 되면 안 돼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이 대결로 비춰지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MB 구속을 외치는 프레임으로 가면 국민들이 더욱더 강하게 요구를 할때 더욱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주 좀 우려스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면에 적폐청산을 하다 보니까 MB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을 손을 안댄 곳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가 좀 이제 그늘에 가려져 있어요. 그쵸? 박근혜가 좀 가려져 있는데 박근혜는 이제 결국은 구속기한 연장 다음 달 16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박이 은근슬쩍 MB와 노무현의 싸움을 만들어 놓고 친박이 은근슬쩍 물타기 하면서 박근혜 구하기에 나섰는데 그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 바른정당과 지금 자유한국당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모여갖고 통합위원회를 추진한다 그랬다가 사실 다 바른정당의 자강파들의 반대에 의해서 일단은 뭐 수면 아래로는 가라앉았는데 추석에 연휴 때도 굉장히 물밑적인 접촉이 있을 것이고
지금 바른정당이 사실상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라는 게 바른정당이 자초한 일이에요. 제가 보면 어떤 지금 현재의 그 정치가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오늘 준비한 것은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 끝나고 나서는 뭐 김어준 파파이스, 그다음에 뉴스타파 뭐 이런 영상들 같이 볼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방송 단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의 국정원은 어디까지 쓰레기 짓을 했는지 점점 밝혀지고 있죠. 그것도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에서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독하면서 일베에서 유행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림 코알라, 그 사진, 합성 사진마저도 모두 국정원의 작품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 국정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동원해 논두렁 명품시계 코알라 합성 사진을 조작 유포시켰다는 국정원 내부 직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정말 추악한 짓거리까지 앞서서, 이거는 국정원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 집단, 이명박근혜 정부에서의 국정원은 정말 쓰레기 집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결국은 이명박이가 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타살의 그 주범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나, 결국은 이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직적 음해 공작을 국정원 주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이후에도 부관참시하는, 한마디로 노무현은 MB의 어떤 정치적인 보복에 의해서 정치적인 타살이 아니다라는 것을, 국정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프레임을 국정원이 스스로 나서서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저께 저희 방송에서도 그 철원에서 있었던 총기 사고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라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제가 사실 그때 기억력이 좋아갖고 K2, K1을 저는 직접 달아봤기 때문에 사거리나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뭐 돌을 맞고, 뭐 도비탄, 한마디로 돌을 맞고 튕겨서 맞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직접 지시했습니다. 철원 총기 사고 특별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라고 합니다. 도비탄 의무, 청와대도 국민들이 느끼는 생각과 같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철원 총기 사고를 특별조사를 지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국방의 가장 큰 문제는 방산불이나,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비리들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국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뽑았던 것은 이게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고, 군에서 자살은 저는 군에서 자살 사건이 나고 그런 사건들은 거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들로 규명을 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물론 국방개혁에 있어서 방산비리라 이런 국방이 투명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대한민국 군대가 올바른 군대가 되려면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작권 조기 환수만이 어떤 튼튼한 국방 안보라고 얘기했더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방침을 코미디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하했는데요. 결국 저는 홍준표 대표에게 이런 말씀을 좀 묻고 싶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안보 안보 외치는데 대한민국 군대를 그렇게 불신하십니까?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대한민국 군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직도 미국에게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을 맡기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가 늘 미국 친미 친미, 그리고 안보 안보 외치면서 미국을 믿지 못해서 핵 개발을 하자고 떠들고 앉아 있고, 거기에 아주 국제 망신을 시키는
정말 무슨 미국의 어떤 그뭐 방문단을 보내고 그런 짓거리들은 더 이상 멈추고 홍준표가 얘기하는 안보가 과연 무엇인지 이명박을 지키는 게 과연 안보신가? 홍준표의 안보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명박을 지키는 게 안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승민 바른정당의 어떤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결국은 자강론과 통합론이 부딪히는 가운데 어떤 벼랑 끝에선 유승민이 결국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바른정당의 다음 그 전당대회가 11월 13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1월 13일 날 자기가 이제 직접 그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은 11월 13일 이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당의 이상돈 교수가 MB가 갈 곳은 딱한 군데밖에 없다 한 저희가 한달 전부터 얘기한 거, 그 내용을 MB가 갈 곳은 감옥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을 오늘 이상돈 교수가 저는 MB의 가장 큰 잘못은 요즘 보면요. 어떤 비리가 발생을 해갖고 세상에 알려지면 그 비리를 덮기 위해서 MB 정권에서 가장 나쁜 짓이 뭐냐면 비리가 발생하면 그 비리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르고 우리가 거짓말과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그래갖고 도대체 MB가 만약에 법정에서 갖고 죄목을 붙인다 그러면 진짜 단군 이래 최고의 나쁜 어떤 죄목은 법정에서 다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사자방 비리는 그 기본이고 사자방 비리는 기본이고 그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뿐만 아니라 정치 개입 MB는 빗마저도 무기징역 제대로 맞으면 사형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오늘 민주당이 어떤 이명박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한 어떤 지금 안보가 위중한데 적폐 청산이 웬 말이냐라는 말에 민주당이 오늘 강하게 MB를 성토했습니다. 예, 적폐 청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어떻게 보면 MB의 어떤 죄악은 감자밭에 비유했어요. 캐도 캐도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지난 일을 왜 들추고 있냐는 어떤 이런 MB의 발언 같이 들리는 뉘앙스를 국익과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5년, 10년, 100년의 시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하면서 끝까지 MB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최성 고양시장이 이명박을 고소한다라는 고소고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성 고양시장은 이명박 정권의 지자체장 블랙리스트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의 어떤 지자체장, 뭐 최성, 이재명, 그리고 뭐 이런 뭐 안희정 어떤 지사 등 어떤 이명박 정권과 대립각에 있는 우리 레슬님도 고맙고 고바우 영감님도 고맙고 50대 아줌마도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최성 시장도 어떤 사찰을 당하고 어떤 그 이명박을 고소하겠다. 예,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안철수를 사실 까고 싶지는 않지만, 홍준표와 안철수가 국군의 날 행사에도 불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안철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아직도 문재인을만 바라보면서 문재인을 원망하는 정치를 하는가? 과연 그가 야당의 대표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안보를 중시한다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그리고 안보를 중시한다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어떻게 국군의 날 행사에, 어떻게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리에 야당 대표들이 이렇게 불참을 하는, 이거는 대통령을 얼마나 무시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당신이 안초등이라는 소리를 듣고 안보 타령하는
결국 호남팔이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 구정치를 따라하는 불쌍한 정치인으로 전락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여러분들 이런 국군의 날이나 특히 안보에 관한 그렇게 강조하는 정당들이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들이 말에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안철수까지 불참했다는 것은 대체로 대통령이 참석하면 여야 대표들이 참석하는 게 관례였는데 그런 관례를 깨면서까지 참석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안철수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안철수, 문재인 정부, 주부의 마음으로 추석 물가 잡으라. 물가 3개월 연속 2% 올랐는데 무슨 안정 상태냐라고 하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는데 안철수 씨, 우리 물가 올랐다고 불만하는 국민 없으니까 당신 MB한테 비판이라도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MB 아바타를 소리는 듣는 거예요. 지금 전 정치권과 국민의 76.2%가 MB를 즉각 수사하고 있는데 도대체 장신은 이런 야당의 대표로서 MB에 관해서는 왜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 겁니까? 물가 2% 올랐다고 불만 있는 국민은 없고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응원할 뿐이니까 안철수 씨는 MB에 관해서 한마디라도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철수는 물가 2% 올랐다고 투정되지 말고 국민의당 정당 지지율 2%라도 올려보십시오. 예, 국민의당이 수도권 5개 정당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정말로 참 불쌍합니다. 국민의당은 국회에서는 존재감은 있지만 국민에게는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는 정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은 수도권 5개 정당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요. 서울의 경우 민주당이 45%, 자유한국당이 13%, 그다음에 바른정당 8%, 정의당 7%, 국민의당 6%. 인천 경기에서도 민주당 43%, 자유한국당 10%, 바른정당 9%, 정의당 8%, 국민의당 6%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의 단신이었습니다. 오늘의 1번, 문정인 특보 물어뜯는 안보 적폐, 수구 세력들의 적폐 어떤 전쟁 불사.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회에서 있었던 어떤 그 문정인 특보가 한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이에요. 딴게 아니라,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 발언을 두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물고 뜯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딴게 아니라 한미동맹이 깨지면 전쟁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데 깨자는 거냐? 한마디로 딴게 아니야. 얘네는 앞뒤 다 자르고 한미동맹이 깨지면 전쟁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한미동맹을 깨자는 거냐라고 하면서 앞뒤 다 자르고 그 한미동맹을 깨서라도 갖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셔야 돼요. 예, 고맙고요. 문정인 특보가 한미동맹이 깨진다 그래도 전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이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는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전쟁을 할수 없다라고 천명을 했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미국이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독단적인 행동으로 전쟁을 하려 그런다. 그러면 정말로 그거는 한미동맹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막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사실 얘기를 했는데 한미동맹이 깨질지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게 맞죠. 그게 맞는 말이잖아. 여러분들, 미국이 전쟁하자 그래갖고 한미동맹이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찬성하고 전쟁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아니면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 억제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말 이 수구 세력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쟁 불사로 어떻게 보면 끌고 들어가는지 몰라도 당연히 미국의 독자적인 행동에 반대를 해서라도 전쟁을 막을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당연히 한미동맹을 깨더라도 전쟁을 막는 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얘네들의 말의 모순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을 좀 여러분들 해드릴게요.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어디 가서 얘기하면 누군가 또 이제 추석에서 반격을 할 거예요. 그쵸? 한미동맹 깨자는 뭐 문재인 빨갱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미동맹을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 맺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전쟁 억제예요. 그쵸? 이게 완전 모순이죠. 한미동맹이라는 건 북한의 침략을 막고 전쟁을 억제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미동맹에 의해서, 한미동맹은 전쟁을 억제하자는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것이, 전쟁을 하자는 의미에서 한미동맹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지네들 스스로가 모순에 갇히죠. 한미동맹은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죠. 전쟁을 하자고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킨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한미동맹을 파기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한미동맹보다 이들이 얘기하는 한미동맹보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더라도 한미동맹을 우선시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미국이 전쟁하자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게 대한민국의 수구 안보를 늘 팔아먹는 정당들이 얘기하는 미국이 전쟁하자면 전쟁하자 하면서 따라가는 게 그게 맞는 대한민국의 안보예요. 가장 피해는 누가 봅니까? 참 이런 생각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한심한 인간들을 보면서 저런 인간들이 9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저렇게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대한민국은 전시작전권 하나 만들지 못하는 아직도 더욱더 슬픈 건 뭐냐?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사드가 안보용이고 전술핵이 안보라고 생각하는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욱더 많다는 게 저는 더 슬픕니다. 네, 바로 MB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오늘은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또 망발을 했습니다. 네, 권양숙 여사 등 노무현 가족들을 고발할 수도 있다. MB야 5045B였다. 503은 수감 번호고, 감옥 번호가 아니에요. 알겠죠? 503은 박근혜의 수감 번호고, 박근혜가 있는 방이 아니에요. 503, 그렇게 하면 맞는 말이 아니에요. 홍준표가, 지금 또다시, 권양숙 여사를 끄집어내고, 노무현 가족들, 결국은 제가 그저께 목요일 날 방송했, 아니, 수요일 날 방송했던 그들은 끊임없이 노무현을 끄집어내 갖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명박 하면 노무현 뇌물을 떠올리게 해갖고 사람들의 이 뇌리 속에 그게 남게 해야지 그게 프레임 전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홍준표가 또 오늘 어떤 망발을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권양숙 여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들을 끄집어냈습니다. 네, 어제 MB가 전 국민에게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대요. 네, 이 페이스북에 이명박이의 최고의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자신을 향한 전방위 사정 움직임에 대한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두달 만에 여러분들 페이스북 정치를 시작한 건데,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했는데, 요즘에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라면서, 수출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할것 없이 모두가 어렵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누가 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고,
대한민국 공기업들을 부채 비율을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10%입니다. 10%. 이게 말이 공기업이라서 저렇게 아직도 광물자원공사라는 어떤 그 회사가 운영되는 거지. 저게 만약에 민간 기업이었다면 벌써 부도 처리가 나는 기업이었겠죠. 이명박 입에서 경제가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들을 사실 입에 담는 거가 맞지 않겠죠. 그러면서 또 북한의 도발을 들먹이면서 저는 이명박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안보 엄중하고 민생 경제 어려운데 전전 정부 적폐 청산이라니 얘기하면서 이명박이가 떠들었는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 원인을 살피고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바닥을 치게 됐는지를 찾아보다 보면 모든 중심에는 이명박 당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폐 청산과 정치 보복이 아닌 대한민국의 범죄 사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모든 대한민국의 큰 범죄 사실을 이명박을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범죄들을 찾아보면 맨 뒤에는 반드시 당신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거. 어이없는 자원공사, 자원 외교, 방산비리,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책사업,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돈의 흐름들을 찾아가 보면 반드시 배후에는 당신이 거기서 꼭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자연스럽게 어떤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저는 MB에게 어떤 이런 인기를 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무슨 페이스북 정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수하십시오. 예, 좌수하여 광명 찾자. 대한민국 70년대, 80년대 유행하던 MB에게 제가 권유해줄 거는 자수해서 광명 찾으십시오. 자수하시면 무기징역이나 잘하면 사형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알아요? 한 20년만 받을지. 예, 그래갖고 한 90살이나 100살에 나오십시오. 예, 이명박 씨에게 제가 해줄 말은 자수하십시오. 예, 지금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자수하는 게 이명박 씨에게는 쪽팔리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보다 자수하십시오. 예,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하다가 MB 측이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게 결국은 MB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엄청난 사찰을 했죠. 국정원을 통해서 엄청난 사찰을 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MB가 저렇게 개길 수 있는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의 사실 밝히면 안 되는 안보나 사실 개인적인 일들의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거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명박 X파일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MB 측에서 드디어 이런 자기네들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의 뉘앙스를 드디어 제가 얘기했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의 X파일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재, 이명박 정권에서의 어떤 김여재 씨가 적폐청산위가 어떤 혁명군 위원회냐, MB가 대단히 격양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측 김여재,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게 많다며 같이 으름장을 놓으면서 뭐라 그랬는지 못 봤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즘 MB가 여러분들 원래는 보통 그 MB랑 MB 측근들이 매주 월요일 삼성동 사무실 있는 거 알죠? 월요일 날차한 잔씩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즘 부쩍 만나는 횟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차 마시면서 이렇게 만나는데 화요일 26일 공식 입장 초안을 작성했고요. 27일 날 초안 재검을 거쳐 28일 날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26, 27, 28다 만나갖고 계속 급하긴 급한가 봐요. 그쵸? 급하긴 급한가 봐요. 예,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여재가 누구예요? MB 때 정무수석, 정진석도 정무수석 출신이고, 김여재도 정무수석이고, 결국, 김여재라는 사람은 조선일보 출신이었죠. 조선일보 출신이 문화일보를 통해서 MB의 어떤 이런 입장을 얘기했고, MB 측이 으름장을 놨죠. 한마디로 우리도 붉게 있다. 저는 MB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 끝까지 그 추악한 주둥이 놀려봐라.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어디까지 부관 참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프레임이라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짜고 있는 그 프레임은 완전 실패다. 왜? 국민은 두번 이상 속지 않는다.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살아봤더니, 많은 국민들이 느낀 게 있다. 이건 나라가 아니었다. 라고 새로운, 새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MB가 시도하고 있는 저런 프레임 전쟁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싶어요. 왜? 벌써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MB 측근들이 가장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결국 MB를 보수의 마지막 이라고 생각, 스스로들이 보수의 마지막 그 최후의 보류라고 생각하는 게 MB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MB 최측근인 김두우 전 홍보수석은 29일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그 속의 의도는 정략적 의도가 숨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보수의 씨를 말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의 씨를 말리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씨를 말리는 게 맞다고 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의 탈을 쓴 대한민국의 정말 친일 독재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수가 될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민족성이 없어요. 그리고 보수는 적어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들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라를 팔아먹어서까지도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면 저렇게 미국과도 전쟁 불사를 하겠다는 저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진보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들에게 보수라는 이름을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은 수구 매국 세력이지 저들이 보수가 될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저런 수구 매국 세력들은 아직도 70년간 대한민국에 존재했다는 게 더욱더 부끄러운 것 같고, 저런 세력들은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씨를 말리는 게 맞고, 진정한 문재인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태어날 때, 대한민국에 건전한 야당이 생겨나고, 대한민국의 정의당과 진보 세력들이 제1야당이 될 때,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치가 올바로, 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MB 측근, 김두가 뭐라 그랬는지 한번 듣고 갈게요. 블랙리스트 국정원 관련된 많은 사실들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또는 지시됐다. 이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욕 뿐 나올 거예요, 욕 아니라 나올 거예요. 성공하지도 못한다. 예, 앞서 전해드렸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게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듣지 상당히 말까요? 파장이 큰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을 지냈습니다. 이분 역시 그 KBS에서 좌파 간부들 퇴출시키라는 그런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그 의혹에 대한 입장도 직접 듣겠습니다. 김두우 전 홍보수석 연결을 해보지요. 아, 김전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행적 시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실까요?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그 질문부터 한번 바로잡아야 되겠네요. 어떤 겁니까? 적폐청산이 퇴행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전전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 이걸 퇴행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게 그러니까 다른 겁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건 좋은 말입니다. 그게 퇴행적이란 게 아니고요. 예. 쌓여있는 폐단을 청소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예. 그 속에 어두운 정략적 의도를 숨기고 있고 또그 방법도 좀 속보인다 할까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와 수단이 부적절한데 포장이 그럴 듯하다고 무조건 박수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아, 의도도 부적절하고 방법도 부적절한데 박수칠 수 없다. 그럼 의도와 방법은 좀 부적절해도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사로 흘러갈 수 있는 이 상황은 인정하세요? 글쎄요, 그건 뭐, 검찰이 판단하겠죠.
예. 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럼 이건 좀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예, 정치 보복이라고 흔히들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죠, 그죠? 예, 예. 정치 보복이라 그럴까, 무슨 한풀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시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벌써 언론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음흠. 국민들도 다 눈치를 채우고 있습니다. 언론 미디어 워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할 때 문정부가 정치 보복이라고 인정하진 않습니다만 설사 예, 그렇죠.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예.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한 번도. 예. 그러면 전 정권에서 뭐 이명박 정부 당시의 것들이나 뭐 박근혜 정부 당시 것들이나 그것도 정치 보복이었다고 보긴 보세요. 글쎄, 정치 보복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죠. 다만 그런 것들은 그런 의도를 숨기고 있으면은 그건 참 성공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예. 보복을 하기 위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면 그거는 보복이지만 지금 예. 이 상황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 쭉 보셨잖아요. 그 국면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문건들이고 그 문건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흔적들이 보인다면은 검찰은 수사를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정말 의도를 가진 정치 보복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게 자연스럽다고 지금 저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연스럽지 않죠. 아,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나온 문건들,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 국정원의 활동 이런 것을 조사하다 나온 문건이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의도적이죠. 의도적입니까?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그런 겁니다. 이게 모든 화살의 겨냥점이 어디냐. 음흠. 이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미 정해놓고 가는 것 같다. 예. 왜냐하면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몇 달간 벌어지는 일을 보면 예. 참 묘하다,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B 대통령 시절 겁니다. 어허. 또 한결같이 그 끝에는 MB 지시였다, MB에 보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적폐청산의 타겟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걸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예,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입니다. 예. 그런데 참 어떻게 절묘하게 MB 시절에만 적폐가 있었다고 그런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노무현 정권에서는 과연 적폐가 없었나요? DJ 정부 시절은 어땠을까요? 왜 거기까지는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 시절에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적폐 중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MB 정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것은 저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해야 될지 상상력의 빈곤 아니면은 나는 언제나 옳다 이런 식의 저 도덕적 오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의 것들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지난 겨울 거치면서 특검까지 꾸려져서 예.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예. 지금 드러나지 않는 좀 수면 아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명박 예. 정부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박근혜 정부를 조사하다 보니 이게 연계돼서 이것저것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서요. 제가 반론으로 예. 전해드렸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 탄핵 이후에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겨냥을 한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흔히들 정치권에서 말하는 보수 출신의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렇죠. 왜 유난히 그렇게만 타겟을 하느냐. 어허. 이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예? 첫 번째 목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감정적인 앙금이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런 걸 알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수 세력의 상징적인 구심점이랄까 전직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원하면은 그 외 여당 유력 정치인이 대선 직후에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괴멸 이런 이야기요. 보수 세력의 대통령 두 분 중 한 분은 탄핵되고 수감되고 예? 또
이제는 남은 대통령이 한 분입니다. 이거 흠집만 내면 보수는 끝장난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렇게 그 두 가지가 크게 배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국정원 블랙리스트라든지 사찰 문건 같은 게 나오면 수사를 할 텐데 지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안 나와서 수사를 안 했는데 우리만 가지고 이렇게, 그러냐 뭐 이렇게 좀 들릴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 국정원을 쥐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권력 아닌가요? 어허. 그러니까 국정원에 들어가서 그 문건을 드러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자면은 그때의 문건을 왜 그 시절 것만 그 들춰내느냐? 그럼 그 전에 것도 한번 들춰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적폐청산이 자연스럽죠. 알겠습니다. 그전 것도 들춰라. 예. 자, 그럼 지금 들춰진 것만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민주당 적폐청산위가 어제 공개한 문건들 보니까요. 박근혜 정부 캐비넷에서 발견된 그 스프링 노트에 좌파 문예단체 VIP 보고 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고 또 MB 정권의 군 사이버 사령부 산하 심리 전단 댓글 공장 문건 중에는 보고 대상이 대통령, 그러니까 VIP임을 의미하는 V 표시가 된 문건이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옥도경 전 군사이버사령관하고 이태아 503 심리전단장 간의 통화 내용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기무사령부 댓글 작업 관계자가 청와대 대책회의 참석했다. 뭐 이런 것도 보이고 2010년부터 2년 동안 사이버사의 댓글 작업 현황을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는 김기현 전 심리전단 총괄 계획과장의 직접 폭로도 있었고요. 지금 뭐 소개한 것만 이겁니다만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문건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말입니다. 보고가 됐다. 대통령 VIP에게. 이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참 저희로서는 참 답답한 일인데요. 어허. 이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길이 실제로 없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막혀있다고 봐야 됩니다. 바로 그거죠.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이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셔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관련자들 속에서 나오고 있더라.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예, 그렇게 몰고 있는 거겠죠. 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씀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통화도 안 해보셨어요? 이 부분 좀 안 여쭤보셨어요? 아니요. 대통령한테 제가 뭐 이렇게 없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대통령께서 언젠가 뭐 말씀하실 기회가 있겠죠. 다만 이제 어떤 그런 문건이 만들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게 됐느냐.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만든 문화계 인사들 중에는 상당수가 청와대 행사에 들어오거나 대통령 표창을 받았거나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는 대통령의 해외여행에 같이 해외 순방에 동참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정원의 문건은 그런 문건이 만들어졌다면은 청와대와 그 공유가 됐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블랙리스트로 찍힌 사람들 중에 청와대의 뭐 해외 순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함께한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단 말씀이세요? 우호적인 어떤 인사로? 아니, 우호적이라고 말할 것보다도 아, 그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이제 비판적인 인사겠죠. 그러나 비판적인 인사라고 다 배제를 합니까, 서로? 그러나 그걸 다 끌어안고 가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석영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해외 순방에 같이 동참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어떤 가수의 경우에는 청와대 행사에 알겠습니다. 차 오기도 하고 블랙리스트에 있는데 블랙리스트에 그럼 블랙리스트 문건에 있고 VIP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청와대 인사 행사에 올 수 있겠냐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또 역으로 본다면은 블랙리스트에 있는 인사를 끌어안기 위해서 행사에 초대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서 비판적인 어떤 정권도 비판적인 인사 그리고 저기 우호적인 인사 이런 정도의 각계에서 분류는 하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에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분류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블랙리스트 명단뿐만 아니라 지금 댓글 작업들이 여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은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에 관해서도 VIP 보고 됐다 이런 표시가 다 돼 있어서 말입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찰에서 저 양식을 갖고 저는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관련자들은 이게 VIP라는 표시, 보고됐던 표시가 자꾸 나오다 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오실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나오실까요? 검찰이 나오라고 하면?
아, 그건 그때 두고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야, 저, 당신께서 생각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아, 예. 두고 봐야 된다. 김두호 수석과 관련된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재정 의원이 어제 공개하셨어요. KBS 관련 예. 검토사항이란 문건인데, KBS 좌파 간부 15명에 대한 인사 요구가 들어있는 문건.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예, 해고해라, 혹은 뭐 어떻게 해라, 조치해라, 이런 요구가 들어있는 문건이랍니다. 예. 2011년 9월 11일 작성. 예. 김두호 홍보수석과 홍보기획비서관이 작성한 것이다 라고 이재정 의원은 주장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그 홍보기획비서관하고 또 잠시 통화를 했는데요. 예, 예. 그 본인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저도 제한테도 기억이 없습니다. 우선 기억이 그,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안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게 기억이 없다고밖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예. 제 개인적인 사정인데 제가 참 이렇게 물으니까 참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 부분인데요. 예, 어떤 건가요? 제가 청와대에서 물러난 게 2011년 9월 15일입니다. 예. 이게 그에 당시에 저 뭐 특정 사건이 있어서 거기에 검찰 수사를 받는다. 수사 받고 계시죠. 이렇게 돼서 제가 물러났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물러난 게 15일이라는 이야기죠. 어허. 그럼 그 전에 벌써 제게 무슨 정신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언론사에 이렇게 인사에 개입을 하고 이랬다는 이야기인지 그럴 정신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 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단 한 차례도 언론사의 인사와 관련해서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주문을 한 일이 없습니다. 없다. 이거는 제 언론관에도 맞지도 않고요. 예. 제가 제 이름과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언론사에 있나? 25년 근무하면서 예. 권력이 언론에 개입하는 걸 제일 반발했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정 예. 의원의 주장과는 배치되지만 이제 본인은 그런 의사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는 것으로 하죠. 김두호 수석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김두호 전 홍보수석이었습니다. MB, 여러분들 좀 요, 이런 발언들을 들으시면요,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MB 측들이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 검찰 그리고 국정원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다가, 정진석 발언 이후에 장재원이 뛰어나오고, 여기저기서 이제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이제 공세적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어제 소속기 뉴스에서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한 이 MB의 부역자들이 이제 너도나도 나서서 이제는 프레임 전쟁으로 몰고 가고 결국은 이제 공세적으로 자기네들이 인터뷰를 자청해 갖고 이렇게 맞상대를 하는 거고 오늘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어제 MB의 어떤 그 적폐청산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발언에 민주당이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적폐청산 반대하는 MB의 오히려 MB의 퇴행적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일침을 가했고요. 저는 가장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정원의 어떤 적폐청산 TF와 검찰에 여기저기서 밝혀지고 있는 MB의 과거 악행들을 여러분들 지켜보면요. 국민의당의 스탠스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가 오늘 뭐라 그러냐면 MB의 정치보복 운운은 적반하장이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국민의당이 그래도 적폐청산에 찬성하는 것 같다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에 하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문정부의 적폐청산 올인을 하는 것도 문제다. 미래 위에 혁신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적폐청산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럼 김동철이 결국은 이런 양비론 이쪽도 잘못하고 있고 적적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결국은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박지원 전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MB 왜 전전 정부 적폐청산 안 된다는 거냐. 범죄 혐의 있고 공소시효 있으면 당연히 해야 법치국가 아닌가라고 요즘 박지원 씨가 굉장히 돌아오고 싶으신가 봐요. 네,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씨는 정치 구단인데 요즘 밑밥 깔고 계신 것 같아요. 내년에 돌아오고 싶어갖고 전남지사 출마하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에서 한마디 있습니다.
MB 적폐청산 비난하다니 오히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MB가 얘기한 적폐청산을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MB의 희망사항이겠죠, 여러분들. 아주 얼마나 간절히 희망하겠어요. 여차하면 MB는 외국으로 틸롬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하여튼 어쨌든 이 MB라는 글이 굉장히 아주 저주스러운 것 같아요. 그쵸? MB가 들어가면 다들 저주스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면 갑자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근혜의 존재감이 좀 없어졌죠. 박근혜가 다음 달, 10월 16일, 구속 만기 6개월이 되는데, 박근혜가 지금 친박이 모이면서, 요번에 국회에서, 신체의 자유를 허락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최경환, 유기준, 정갑윤, 김진태, 박대출, 박완수, 백승주, 이만희, 이후연, 이현승, 곽상도, 윤상직, 조훈현, 추경호, 친박계 10여 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반발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요, 요즘 정치권에서 흘러가는 거 보면 이명박과 결국은 이명박의 어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어떤 비리와 어떤 범죄행위들을 가리기 위해서 저들은 또 노무현 대통령을 끄집어내고 있고, 강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정치권에 돌아가셨지만 복귀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결국 우리 뇌리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박근혜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결국은 어떤 점점 정치권에서 멀어지고 있고 저는 박근혜는 구속 지금 계속 박근혜 유영하 변호사 외에 어떤 그 변호인단이 계속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아픈 거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병원에서는 건강에게는 큰 이상이 없다라는 소견서를 끊었는데 또다시 찾아와서 박근혜 건강 이상 어떤 진단서를 끊으려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적폐청산 분위기에 누가 제대로 된 허위 진단서를 누가 끊어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박근혜는 지금 얘네들이 추석에서 어떤 그 박근혜 추석 이후에 어떤 석방을 논의하고 싶어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박근혜는 추석 10월 16일 날 구속 만기가 된 이후에 석방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대법원장, 그리고 김명수 법무부 장관이 있는 한, 법원 자체, 법원 직권으로도 박근혜는 6개월 이상 더 잡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혀져 가고 있는 박근혜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박근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반은 잡아갖고 지금 구속시키고 있지만 이명박이가 저렇게 구속되지 않는 이유는 이명박이가 박근혜보다는 똑똑한 거예요. 박근혜는 우리가 늘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닭대가리기 때문에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지 주변들이 갖고 놀고 결국은 모든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면서 박근혜는 저기 들어가 있는데 박근혜는 대가리가 나빠갖고 먼저 잡힌 거고, 이명박이는 사악하기 때문에 아직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적폐청산의 몸통은 이명박이를 잡아야만 박근혜가 행했던 일들도 더욱더 여러분들, 더 밝혀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박근혜를 잡아갖고 조져갖고 이명박을 잡는다는 것보다도, 저는 적폐청산의 순서가 잘 돼가고 있다. 응? 결국은 이명박이를 잡아갖고 족치면, 지금 여러분들, 잘 내가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여기저기서 이명박의 적폐청산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단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다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구 집단들은 이 수구 집단들은 자기의 이득이 없으면 뭉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의 어떤 적폐들이 실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내부 고발이에요, 지금 다. 전직 국정원 직원, 증언, 이런 식으로. 그들은 이제 끈떨어진 이명박근혜를 보호해줄 필요도 없고,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은 정말을 치졸한 집단이에요. 예, 지네들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갈 거 없고 오히려 그 주변에서 있다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 뭐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그들은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그렇죠? 이득이 없으면 전혀 그 아들렘만 팬님 그런 쓸데없는 소리 대답해주지 마요. 괜히 다 엮이지 말라 그랬잖아. 그 어그로꿀라는 그 대답 그런 거 해주지 마요. 뭐하러 그래.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그 어떤 이제는 이명박근혜라는 이익 없는 그치 이익이 없는 그런 행동들은 그 당연히 지금 여기저기서 국정원이나 여러분들 저기저기서 나오는 소리들을 보면 내부 고발에 의해서 지금 터지고 있다라고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요. 그쵸? 그냥 소리 없이 그냥 강퇴하면 되지 뭘 그걸 듣고 앉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보복은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굳이 보복을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할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 말에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뭐냐? 굳이 내가 지시를 안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는 정치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죽어도 없다라고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하거나 정말로 사정기관을 통해서 캐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게 넘치고 넘쳐요. 안 그래요? 국정원 자체를 개혁하려고 했는데 국정원 안에서 MBA 자료가 나오고 법원과 검찰 그리고 모든 기무사 이런 데에 어떤 국방개혁을 통해서 하다 보면 전부 MBA 과거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지시를 안 해도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하다 보면 전부 MB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내가 무슨 적폐청산을 지시한 것도 없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나보러 어떻게 하는 거냐. 응?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여기저기서 5만 군데 여기서 스스로들이 적폐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지니들이 무슨 죄를 과거에 저질렀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스스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적폐청산을 하라 마라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윤석열 검사가 여러분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수사는 범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끝에 누가 있든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멋있죠? 윤석열 검사가 수사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범죄를 쫓아가는 것이다. 그 끝에 누가 있던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예, 윤석열 검사의 이 말이 오히려 이명박이가 더욱더 섬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노영민 주중대사 여러분들이 지금 한중 관계가 있어서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사드 보복을 하고 여기저기서 굉장히 우리가 경제가 좀 안 좋은 것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노영민 주중대사가 올해 안에 한중 정상회담을 여러분들 아마 실행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그 문재인 정부가 현재 중국에서 경제 제재를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만간 올해 안에 해봐 두 달 안에 어떤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가 될 거예요. 기대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놓쳐가면서까지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하려는 대한민국의 꼼꼼하신 대통령이에요. 예. 각하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꼼꼼한 각하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들의 생활, 물가까지도 스스로 챙기는 굉장히 꼼꼼한 대통령이라서 저는 우리 경제적으로 아주 떼어놓을 수 없는 중국과의 관계 한중 정상회담이 조만간 올해 안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또 이 수구 세력들이 볼 때는 굉장히 떨만한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명박이나 박근혜 이 지난 수구 정권에서의 비리나 적폐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는 원인을 보면 국정원 적폐청산 TF팀 그 한마디로 국가정보원이나 국방부
정, 그 다음에 법무부, 검찰, 결국은 국정원도 과거사, 자기네들이 과거에 어떤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에 의해서 잘못된, 행해진 어떤 그런 것들을 잡다 보니까, 과거 어떤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진짜 얘네들이 지금 떨만한 게 누구냐. 우병우 라인이나 대한민국의 이 정치검사들, 그리고 이 사법의 쓰레기들. 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하고 나서, 사법부의 과거, 그리고 검찰의 과거 정치 판결, 이런 것들을 다시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기대가 다거든요. 과거, 지난 정부, 법무부와 검찰도 과거 정부 시절에 이뤄진 검찰권 남용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착수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검찰에서는 국정원의 어떤 간첩 조작 사건이나 어떤 여러 가지 법무부에서는 이유 모르는 어떤 판결들 그런 거에 대해서 꼼꼼히 어떤 대법원과 법무부 그리고 검찰이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정치 검찰들 많이 긴장을 하겠죠. 과거 어떤 사건이 왜 저렇게 판결이 났고 왜 저기서 수사를 멈췄고 누가 덮으려고 그랬는지 여러 가지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현황이거든요. 현재 여야가 합의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합의한 증인들이 누가 나올 것이냐가 이게 문서인데 제가 이거를 제가 이게 문서인데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 나올 건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참고인 조사로 요청을 진선미 의원이에요. 진선미 의원이 누구를 요청을 했냐면 양경무라는 서울 국과수 법의 조사과장 국과수 법의 조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종합감사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뭘 지금 국감 증인으로 불렀냐면 고 김광석 사망사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번 국감에서 김광석 씨의 어떤 그 부검 결과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지금 증인들을 한 번씩 제가 다 훑어봤는데 장재원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벌어진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서 부산 경찰청장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불렀고 지금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은 진선미 의원이 신청한 서울 국과수 법의 조사과장이 가장 눈에 띄고 있어요. 아, 요거 하나 듣고 갑시다. 여러분들, 서혜순 씨가 그때 JTBC 인터뷰 한 다음에, 서혜순 씨가 JTBC 인터뷰 한 다음에, 김현정의 뉴스쇼 나온 거 들으신 분 있어요? 서혜순 씨 김현정의 뉴스쇼 나와갖고 얘기하는 거 들으신 분 있어요, 혹시? 서혜순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고 나 이거 듣고 나 더 섬뜩하던데 왜 말을 그러니까 이거 한번 듣고 갈게요. 예,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사실은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의혹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제 오후 서혜순 씨가 저희 팀에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첫 인터뷰에서 못다 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 다시 한번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싶다. 기자 자격증 차려하고 진짜. 자,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지요.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서혜순 씨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TV를 통해서 첫 입장을 밝히셨는데 본인은 만족하셨어요? 아,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방송인도 아니라서, 좀, 오랜만에 나간 방송이라, 제가 많이 준비도 못했고,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그래 아쉽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청자들은 네네. 보고 나서 오히려 의혹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어떤 부분에서. 뉴스룸에서는 좀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서는 막 싸우려고 그러더라고. 두 명이 죽음을 얘기하는데 슬픈 감정이 전혀 묻어나지 않았는가. 또 과도한 손짓,
정리되지 않은 답변, 이게 뭔가를 숨기려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댓글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보셨겠지만 뭐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보고요. 저도 그렇게 좀 서우 얘기도 하고 서류를 많이 준비해 갔어요. 예, 예. 서우 사진도 가져가고. 서우가 서우 뭐. 서연인가요? 딸? 아, 근데 저 부르는 이름이 이제 따로 있군요. 서우고 서연이 이름이 안 좋다 그래서 예, 예. 본적은 다 서연이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 뭐 이상호 PD께서는 뭐 PD신가 그분이 제작자신지 기자입니다. 뭐 무슨 기자 그분 기자 맞으세요 진짜로? MBC 기자 MBC 기자십니까 그분이? 예. 지금 고발 뉴스 기자고요. 아 기자 그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이세요? 뭐 기자 라이센스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MBC 기자로 네. 활동하셨던 분이죠. 아 그러세요? 예. 글쎄요. 그런 분이 왜 영화 제작자가 되셨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그분. 근데 영화 제작을 하시더라도 예.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고 초상권이 있고 뭐 저희한테 연락한 적도 없고. 아 연락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어요. 아니, 연락을 했는데 닿지 않았다. 이분이 잠적을 해버려서. 연락이 잠적을 제가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가는 거죠. 연락을 받았는데 안 받으시거나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언제 연락을 그분이 하셔요? 뭐 저한테 뭐 어디에 나와서 그럼 같이 얘기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방송에 아, 나와서 그분이 왜 그런 예. 의혹을 가지고 자꾸 예. 저를 20년 동안 쫓아다니고 아니 저를 갖다가 괴롭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자 혼자 된 사람을 혹시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이상호 기자와 그리고 서해선 씨를 이상호 기자께서 예. 어 저를 잠적했다 처음에 예. 하와이에 서우가 감금돼서 김서연이가 하와이 간 적이 없어요. 좀 정확하게 정보를 갖다가 왜 국민들을 현란에 빠지게 하고 지금 어 혼자 되고 지금 혼자 남아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어 이상호 기자가 조사하라면 조사하고. 무슨 잠적했다 그러고 뭐 도피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다 지금 100% 맞는 겁니까? 이런 나라예요? 여자를 보호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자, 조금 진정하시고요. 서희선 씨. 네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상호 기자와 혹시 이 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거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제가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갔고. 예, 예, 예. 제가 좀 예. 질문 이어갈게요. 이상호 기자와 만약 이 자리에서 두 분 같이 좀 말씀을 아니, 나누시라 뭐, 한다면 예, 방송 나가서 보고 예. 그분이 뭐 아주 독하게 생기셨던데 나오시라 그러세요. 저는 할 말 있으시면 정정당당하게 예. 남자답게 어?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어? 치사하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어? 자 그러면 의혹 시중의 의혹에 대해서 뭐 입장을 직접적으로 질문 드리죠.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김광석 씨 유족 측에서도 제일 의아해하는 부분이 왜 딸 서연 양의 죽음을 재판 중에도 알리지 않고 그 후로도 10년간 숨겼는가 이 부분인데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답하셨네요. 네. 서우가 갑자기 장애 오니까 예. 예, 장애 2등급이고 제가 서울을 위해서 서연이를 위해서 예, 예. 뭐 독일, 뭐 미국 제가 여러 나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서울을 이제 뭐 검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애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뭐 키도 안 크고 그다음에 뭐 신장이나 이런 게 하나가 작동이 안 되고 어. 뭐 일단은 예.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 서울을 부르고 걱정해서 문제입니다. 재판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망을 숨긴 거 아니냐. 서연이하고 서해순 씨가 공동 피고인인 소송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시아버지가 예, 가지고 예, 있던 잘 말씀하셨네요. 저작권을 공동 피고인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서연이가 아 잠깐만요. 질문을 선생님 거예요, 질문을 끝까지 들어야 청취자들이 이해하니까요. 그다음에 답변 주세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저작 인접권을 누가 갖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소송이었는데 최종 결론은 2008년에 났습니다. 서연이가 갖는 걸로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측 조정에 의해서 났어요. 서연이가 2007년에 숨졌다는 걸 알았다면 김광석 씨 유족 측 그러니까 형 측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았을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쪽은 뭐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 욕심이 나니까. 그럼 서연이가 가져가라 그러세요, 소송에서. 아니, 근데 왜 탓나시면 2007년에 말씀하자 가져가시라 그러시라고요. 저는 뭐 내가 일부러 가지려 그런 것도 아니고 어. 그렇게 욕심이 나시면은 서연이 몫이 예? 응? 가져가시라 그러시라고요. 지금 저희 변호사님이 다 대응하실 거예요. 변호사님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단지 고지만 안 할 뿐인 거지. 이미 판결은 다 난 거고 2004년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 합의서대로 서연이한테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서연이 그렇게 돈 없어갖고 유학도 못 보내고 그럴 때 예. 제가 찾아갔더니 등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연이도 키우시고 다 가져가시라 했더니 예. 서연이 맡기 싫으니까 어? 애를 갖다 그냥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그런 애를 제가 그러면은 버리고 옵니까? 제가 말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어요. 그렇군요.
의혹을 그렇게 하나도 안 남기려면 2007년에 그냥 사망했다고 말해버리지 그러셨어요. 재판 중에. 뭐 갑자기 애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경황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연락도 안 했는데 전화해서 이리 오세요 그러면은. 아니 장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냥 치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재판 네. 과정에 피고가 서현이었기 때문에 서현이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시니까요. 변호사님이 무슨 재판이 지금 뭐 어디 대법원에 그냥 올라가 있고 뭐 올라가 예, 있으니까 예. 알아서 그냥 판결이 언제 나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서현이를 예. 서현이가 없으면 제가 불리하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예. 그런 사람이 서현이를 뭐 잘못하게 했을까요? 변호사한테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서현이가 숨졌다는 사실을? 그거는 얘기는 안 드렸어요. 아, 그럼 변호사가 알 수가 없는데. 저도 그럴 경험이 없었고 예. 금방 지가 그랬잖아. 서현이가 없으면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알았다고 지가 시인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서현이가 없으면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알았다 그랬잖아. 시인했잖아. 그래서 서현이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다가 안 알린 거잖아. 지가 말하잖아. 지 입으로. 서현이가 없으면 불리했다라는 건 저도 알아요라고 하는. 그래서 대법원에다가 그 얘기를 안 한 거잖아. 아니 그치만 뭐, 서현이가 재판의 뭐... 당사자였는데 서현이의 사망 사실을 본인의 변호사한테도 서현이가, 안 알렸다? 서현이가 당사자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서현이하고 예. 저하고 지분이고 원래 제작자는 접니다. 그럼 저는 원래 판권을 다 지금 아버님한테 그냥 로열티만 쓰라고 제가 그냥 급한 마음에 합의서를 써드린 건데 음흠.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 몰랐고 그러니까 공동 피고인이니까 서현이 죽었어도 나는 그냥 있으니까 이걸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서현이가 왜냐면 미성년자니까 네. 서현이가 피고가 되면은 그냥 상징적인 거지 엄마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미성년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사망 서현이의 사망을 사실은 그냥 알리고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경황이 없어서 알리지 못했다. 그게 지금 두고두고 이런 말을 낳는 거다. 이 부분이 좀 후회스러우신 거군요. 아니요.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면 서현이는 제 딸이고 뭐 그렇게 저를 뭐 서현이가 어릴 땐 이뻐했지만 커서는 다들 바쁘고 같이 어울릴 또래가 없다 보니까 외로웠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네, 말씀이 그러다 아니고. 보니까 이제 서현이가 친구도 없고 저랑만 항상 같이 있고 해서 저하고 서현이가 그래서 제가 보낸 거고 뭐 지금이라도 10주기 때 제가 사실 어떻게 알려져서 10주기가 됐는데 예, 예. 이번에 저는 이제 친구들 불러서 해서 이제 10주기 행사를 저희가 해 주려고 해요. 아 서현이 10주기 행사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 그, 그러니까 하려고 하죠. 알려졌으니까. 알려졌으니까. 알게 됐고. 알겠습니다. 내가 뭐, 전화해서, 뭐, 이상호 기자한테 서우가 이렇게 됐어요 하고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방송국에도 갑자기 전화해서 뭐, 서우가 이렇게 됐어. 그렇게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물론인데, 왜 담당 변호사한테도 알리지 않았는가? 이게 혹시 숨기려고, 쉬쉬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이 하나 남은 거죠. 저쪽에서는 의혹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 서우를 찾았으면, 진작 찾았으면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자주 연락도 안 하고 하는데 제가 뭐 거기 전화해서 서우가 잘못됐고 아니, 거기 알리지 않는 건 얘기할... 아니고요. 담당 변호사한테 알려서 재판부에게는 알렸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서현이도 소송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저는 그 관행도 몰랐고. 그게 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냥...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변호사님이 예, 소송을 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나서 그냥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던 거예요. 계류. 예.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이었죠. 어떤... 파기환송 정확히는. 파기환송해서 다시 그게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거는 전문형 저희 변호사님이 예. 지금 해외 잠깐 출사 중이신데 예. 다 오셔서 그 의혹을 같이 얘기하고 하겠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가 예. 오면 그러면 다시 한번 네, 그 부분을 네, 짚기로 네.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의혹이 나오냐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현이의 죽음 자체도 석연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이 이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부분인데 아 예, 그거는 경찰에서 이제 다 수사를 다시 하신다고 뭐 요청을 하시고 하니까 저는 가서 예 기록이 뭐 의무 기록 다 있고 어허. 병원 기록 다 있고 부검을 해야 되는 데서 부검도 다 있고 다 서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 되는 거고 급성 폐렴 급성 폐렴으로 인한 웬만한 부모 같으면 자기 자식 부검 못 하게 내가 저 여러분들 부검하는 거 못 봤죠? 부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검하시는 거 보신 분 아무것도 없을 거야. 부검하잖아요. 장기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무슨 동물 다루듯이 그냥 다 뜯어내요. 다 뜯어내요. 부검 여러분들 말이 부검이죠. 그냥 사람 시체 갖다 놓고 다 파헤쳐요 그냥. 그렇고 진짜예요. 그거 부검 본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자식 부검하자는 소리 저렇게 함부로 못해요.
진짜예요. 아이의 사망이었죠? 네. 예. 급성이라는 얘기는 폐렴이 이제 지병이 아니라 급하게 왔다는 겁니까? 글쎄, 그 뭐 의사 이제 전문가 분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감기 기운이 계속 애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좀 애가 열이 있어서 누웠다가도 일어나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했는데 이제 병원을 이제 가야 되는데 애가 이제 좀 방학되면은 이제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약만 먹였어요. 그냥 약국에서 약 사서. 예예. 예, 그러니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병원을 갔죠. 아 병원 그럼 병원 갔죠. 기록이 다 남아 있겠네요. 네 아이를. 있습니다. 아. 경찰이 다 그 조사하지 그러면 뭐 안 하실까 봐 예, 그렇게. 그래요. 어? 아니 그 이상한 기자는 그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하지 뭐 마치 내가 죽였네 뭐 서울을 감금했네 뭐 예, 예. 자기 영화 홍보하려고 사람을 완전히 마녀사냥 시키고. 정리를 하자면 왜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해야 되는 나라가 됐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지금 김광석 씨 형 측에서는 아이가 네. 병원에서 숨지는 야 지금 나라를 비판하잖아 갑자기 왜 마녀 사냥하는 나라로 됐냐 왜 부검하긴 했지만 그게 부실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뭐 그쪽에다가 경찰서에다 얘기하라 그러세요. 이거는 아직 공권력에 대해서 아주 저기를 하시네. 아우 그 형이란 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신가 봐요. 서윤이 부검 기록을 야 자기 남편의 시아버님 시아버지면은 야 아무리 남편이 죽어도 이게 말이 되니? 김광석 형을 아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시아버님이 시아주머님이야. 어? 아무리 자기 남편이 죽어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 이거 완전 이거 미친 거 아니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 그럼요 지금 다른 기자분 다 갖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그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기왕 입장을 밝히기로 나오셨으니까 아, 그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해서도 그동안 계속 해묵은 의혹들 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좀 드리죠 정말 자살이 맞습니까? 고소 안 하잖아. 그건 다 뭐 이상호 고소를 안 하잖아. 경찰이 그게 제일 이상한 거야. 도감하고 또 하고 재수사 또 하고 또 하고 다 해서 뭐 사망으로 뭐 자살로 발견됐으니까 되게 그렇게 된 거지. 저한테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20년 전에 저 그럼 자살이니까 자살이죠. 그럼 누가 죽였다는 겁니까? 근데 장례식에 온 지인들한테 술 먹고 장단하다 그리 됐다라는 발언을 서혜순 씨가 하셨다는 점 이게 아마 의혹의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술 먹고 장난하다 그리 됐다는 발언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저는 뭐 글쎄 20년 전이라 뭐 기억은 잘 안 돼. 뭐 여기저기 뭐 막 와가지고 뭐 어떻게 왜 그랬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니까 아니 뭐 술 그때 드시고 뭐 이래저 하다가 이렇게 뭐 무슨 영국처럼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횡설수설 한 걸 써놓으신 거겠죠. 횡설수설 한 걸 써놓은 거다. 술 먹고 장난하다. 내가 경찰에 가서 얘기한 걸 하셔야지. 예. 무슨 기자가 거기 그 난장판 그 장례식장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데 그 카메라 이렇게 뭐 마이크 대면서 뭐 어때 기분이 어떠세요? 뭐 지금 심정이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 갖고 그거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정상적인 장례식장을 난장판이래. 경황이 없으셨을 거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자살을 한 거하고. 술 먹고 장난하다 그리됐다는 거는 아무리 경황이 없다 치더라도 너무 아니, 그 다른 차원 아닌가. 아까 그 패널도 나 어제 뭐 다른 프로에서 예. 나오셔서 뭐 그때 신동엽 씨 나오는 프로에서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예, 예. 아니 뭐 그거야 뭐 갑자기 신동엽 씨도 전날 같이 그 전날까지 같이 뭐 지가 한 얘기야. 지가 한 얘기.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냥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잘못됐나 봐.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안 살고 싶으니까 아유 나 그냥 뭐 그렇게 하다가 아니면은 술 먹고 기분에 그러셨는데 저는 그건 모르죠. 장난하듯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럼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쓰신 거예요? 아 그거는 다른 분이 예 그렇게 얘기하시듯이 아니 그분 예. 예 음악 그냥 예술하시는 분들이 예. 약간 이제 술이나 마약을 하면서 예. 그런 기분에 취해서 마약쟁이까지 만든다 하는 이제 뭐 김광석 씨도 뭐 그런 기분에서 뭐 갔다는 그런 얘기. 은유적인 뭐 표현이었다. 아, 그러니까 네. 서혜순 씨가 했던 장난의 의미도 그런 의미였던 겁니까? 그러면 술 먹고 장난하듯 연극하듯 세상 떠났다 이런 의미. 그럼 갑자기 남편이 그렇게 됐다 그러고 29살에 그런 일을 당하고 막 그냥 뭐 기자고 막 경찰에서 오라 그러고 막 지금 현실감이 전혀 하나도 없으니까 예, 뭐 예. 그런 어떤 표현을 했겠죠. 저 어린 나이 그거 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지 이게 좀 저도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런저런 말을 했던 알겠습니다. 것 같은데
예, 그럼 어떻게 20년 전 얘기를 잘 기억을 하겠어요. 그날 그 집에는 김광석 씨, 또 부인 서혜순 씨, 친오빠 이렇게 세 분이 계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뭐 오빠는 아래 그 부인하고 같이 계셨었고. 아, 부인도 계셨고. 예. 네, 네. 예. 거기는 그 강화도에 집이 있어가지고. 예. 서울 잠깐 나오실 때만 예, 그 1층에 예. 주차장에 있는데 잠깐씩 계셨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예. 그날 그 집에는 어쨌든 오빠 계셨고 친오빠 서혜순 씨 아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찰에 다 얘기했지만 그냥 서오빠 그렇게 뭐 나오니까 잠깐 쓰러져 있어서 들어가서 자지 그러냐 했는데 이상하게 좀 쓰러지길래 뭐 나는 이제 술 먹고 취한 줄 알고 예. 이렇게 흔들었는데 좀 뭐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뭐 우왕충심한도 매기고 하다가 뭐 이상하게 안 되니까 저는 이제 119에 신고하고 오빠가 같이 119가 마침 도착했을 때 오빠랑 같이 올라왔어요. 네, 사이렌이 울리니까 오빠는 이제 불이 난 줄 알고 예. 그 팬티바람으로 나왔었고 그 저기 119 대원하고 올라온 거고. 그러면은 아니 예. 매달려 계신 상황에서 부인이 발견하신 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아 그렇게 이게 줄이 이렇게 풀려 있었지. 저도 그런 상황 봤으면 저도 쇼크 먹어서 뭐 이상하게 됐겠죠. 근데 아, 이미 풀려 그냥 줄이 이렇게 해서 기대 있었어요. 근데 줄이 나중에 보니까 쭉 이렇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러면서 보니까 이렇게 뭐야 층계 이렇게 기대 있어가지고 예, 예. 근데 목에 이렇게 빨갛게 줄이 이렇게 딱 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거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기 한 거고 조치를 한 거고 그건 경찰에 그렇군요. 다 알고 있고. 그 예, 오빠분은 그때 이제 그 사이렌 소리 듣고 처음 올라오신 거고요. 네네 같이 대원하고 예. 같이 올라왔어요. 사실 20년 전부터 계속 이제 뭐 소문이지만 오빠분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 오빠가 요번에 다 지금 TV 조선하고 다 인터뷰하시고 집안도 좋으신 분이고 다들 뭐 저희 아버지가 다 군인이시고 훈장도 받으셔서 상당히 좋은 집안인데 저희 오빠도 지금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예. 소송 준비 중이시고 뭐 저희 동창 뭐 저희 오빠 근데 자살이 아니라고 자살이 아니라고 의혹 제기하는 측에서는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뭐 끝단도 없겠죠. 하나가 이제 사큰입니다. 목에 있던 사큰 전기줄로 세 바퀴 둘러서 목을 맸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술을 하셨는데 흔적은 한 줄뿐이다. 이거는 뒤에서 목을 졸랐을 때 세 바퀴인지 두 바퀴인지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없습니까? 기억도 안 나고요. 아 진술서에 그렇게 줄이, 써 있다고? 그냥 줄이 이렇게 빨갛게 목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 뭐 했겠죠. 그 사망 진단서 다 있으니까요. 예. 제가 갖고 있어요. 그건 저만 또 뭐 받을 수 있다 해서 그 이상한 기자도 못 본 것 같은데. 사망 진단서 경찰에 가서 다 저기 하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 밖에 없죠. 사망 진단서 말고 부검 소견서도 혹시 공개하실 생각? 아, 네. 부검 소견서. 예, 부검 공개하실 생각 있습니까? 지금 있어 가지고 마침 아버님이 저보고 잘 갖고 있으라고 하셔 가지고 예. 그게 있더라고요. 사망 진단서 말고 부검 소견서도 네, 그렇게 공개하시겠다. 있더라고요. 저희한테도 하나 보내주시면 성적. 저희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이상호 기자는 그 부검 소견서를 서혜순 씨가 끝까지 안 보여준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에서. 예. 그거를 볼 수가 없나 보죠. 그러니까 자꾸 맞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시나 보죠. 아, 공개하겠다 문제 없다는 말씀이세요 공개. 네, 네.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형이 뭐 어떻게 동생의 그런 전부 다를 뭐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음악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다가 또 안 좋았다가 김광석 씨가 뭐 굉장히 그 다혈질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때려 부시고 막 이런 거는 그 동물원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고 무슨 예, 완전히 화나면 막 이렇게 막 뭐 차도 다 하나를 다 뽀개버렸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뭐 근데 뭐 약은 안 드셨어요? 아, 그 당시엔 그런 건 없었지. 근데 그래도 뭐 화가 나면은 뭐 책상도 깨고 뭐. 뭐 이렇게 막 유리도 깨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일하는 할머니가 오시면은 아니 소아빠가 성격도 좋은데 왜 아침에 오면 그게 유리가 다 깨져 있고 접시가 깨져 있고 그러냐고 막 속상해 하셨었어요. 우울증 증상이 전혀 티가 나지 않아. 경찰에 다 얘기했죠. 집에는 김광석 씨 또 부인 서혜순 씨 친오빠 이렇게 세 분이 계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뭐 오빠는 아래 그 부인하고 같이 계셨었고. 아 부인도 계셨고. 예. 네네. 예. 거기는 그 강화도에 집이 있어가지고 금방 범인은이라고 그랬지. 이게 오늘 문제의 발언이었지. 그치 오늘 이것 때문에 난리 났었지. 범인은이라고 그랬지. 오빠 얘기를 하는데 범인은이라고 얘기를 해. 그치 이것 때문에 오늘 잘 들어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잘 들어봐. 아닙니다. 뭐 오빠는 아래 그 부인하고 같이 계셨었고. 아, 부인도 계셨고. 예. 네, 네. 예. 거기는 그 강화도에 집이 있어 가지고 범인은이라 그러잖아. 그렇지.
범인은 강화도에 집이 있어. 어, 잘 들어봐. 배는 어, 김광석 씨, 또 부인 서혜순 씨, 친오빠 이렇게 세 분이 계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뭐 오빠는 아래 그 부인하고 같이 계셨었고. 아, 부인도 계셨고. 예. 네, 네. 예. 범인은 그 강화도에 집이 있어가지고. 범인은 서울 잠깐 나오실 때만 예, 그 2층에 예. 주차장에 있는데 잠깐씩 계셨기 때문에. 아. 예, 저는 뭐 예. 그날 그 집에는 어쨌든. 그치. 실수로 물론 실수겠지.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막 음성 분석해보고 그랬거든. 범인은이라고 얘기를 해 진짜. 그 부인하고 같이 계셨었고. 아 부인도 계셨고. 예. 네네. 예. 거기는 그 강화도에 집이 있어가지고 예. 서울 잠깐 나오실 때만 예, 그 2층에 예. 주차장에 있는. 범인은이라고 얘기하잖아. 범인은 강화도에 오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범인은 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 오빠를 얘기하는데 범인은 이라는 얘기를 해. 물론 뭐 말 실수라고 하면 뭐 할 얘기가 없겠지만 우연 중에 이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 어? 아닙니다. 뭐 오빠는 아래 그 부인하고 같이 계셨었고. 아 부인도 계셨고. 예. 네네. 예. 거기는 그 강화도에 집이 있어가지고 예. 서울 잠깐 나오실 때만 예, 그 2층에 예. 주차장에 있는데 잠깐씩 계셨기 때문에. 아. 예. 저는 뭐. 예. 그날 그 집에는 어쨌든 어, 오빠 계셨고 친오빠 서혜순 씨. 아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찾고 계셨... 얘기... 그렇지. 거기는이라고? 그 강화도에 집이 있어가지고 예, 근데 다 기억을 하고 어, 부인 서혜순 씨, 친오빠 이렇게 세 분이 계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뭐 오빠는 아래 그 부인하고 같이 계셨었고 아 부인도 계셨고 예, 네네. 예. 거기는 그 강화도에 집이 있어가지고 예. 서울 잠깐 나오실 때만 예, 그 2층에 예. 주차장에 있는데 범인은으로 들리는데 거기는이라면 말이 안 맞잖아. 거기는이라는 말은 거기 있는? 거기는 이라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거기는? 부인도 계셨고 예, 네네. 예. 거기는 그 강화도에 집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는, 서울 잠깐 나오실 거기는 이 맞겠다. 거기는 이 맞겠다. 범인은 이로도 들리는데 거기는 이 맞겠다. 그 부인하고 같이 계셨었고 아 부인도 계셨고 예, 네네. 예. 거기는 그 강화도에 맞겠다. 집이 있어가지고 예. 서울 잠깐 나오실 때만 이거는 거기는 이 맞는 것 같아. 처음에는 범인은 이라고 들렸는데 또 들어보니까 거기는 이 맞는 것 같아. 그 부인하고 같이 계셨었고 아 부인도 계셨고 예. 네네. 예. 거기는 그 강화 애매하다 그치. 겉자랑 범자가 좀 애매하다. 응. 애매하다. 예. 어쨌든 저 인터뷰 보면서 나는 살다 저런 인터뷰를 처음 본 게 억울하면 저 이상호 기자를 저렇게 힐라날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저작권도 신고 안 하고 마음대로 걸었고 뭐 명예훼손이나 그런 걸로 고소하면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서를 넣었다는 게 더 웃긴 거야. 만약에 검찰에다가 고소를 할 경우에는 수사가 시작되니까 얘는 수사를 하는 걸 뭔가를 파헤치는 걸 원하지 않죠. 나는 그게 난 딴 걸 다 떠나서 감출라는 자가 범인이야. 그치? 딴 건 아니야. 나는 뭐 서혜순 말 다 맞다고 쳐도 왜 저렇게 지가 억울하고 그러면서 방송에까지 나와서 얘기할 정도면 왜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지 않냐는 거야. 왜 검찰에 고소고발을 안 해? 검찰에 고소고발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과거에 뭐 중요한 거가 뭐냐면 서혜순 씨가 손석희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그때 하와이에서 동업자가 있었다 그랬잖아. 그 동업자가 남편이에요. 한국일본과 어디에서 취재를 했더니 서혜순 씨가 얘기하는 그 하와이에서 어떤 동업자랑 마트 같은 거 했다 그랬잖아. 서혜순이 미국 법원에 지금 그 동업자라는 사람이랑 지인이 아니었고 남편으로 등록돼 있어요. 지금 서혜순이가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뭐 여자가 혼자 있다고 자꾸 저러는데 서혜선이 미국 법정으로 결혼한 여자예요 지금 딴 사람의 부인으로 지금 그 올라가 있어요. 동업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남편으로 여러분들 이름이 올라가 있다. 여러분들 그런 기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할게요. 예, 바른정당 빨리빨리 좀 진행합시다. 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예, 의원들이 뭐 통치위를 구성해 갖고 추석 이후에 정계 개편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제목이 바른정당의 위기 벼랑 끝에선 유승민인데요.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통합들이 좀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치적으로 좀 분석을 하거나 전망을 해보면 저는 바른정당이 11월 13일이 전당대회가 잡혀 있거든요. 네, 바른정당이 11월 13일 전에 저는 원내 교섭단체가 깨질 거라고 봐요. 이종구나 황영철 그리고 김영우 어떤 지금 현재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20석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탈을 하면 사실상 원내 교섭단체가 깨지는 형국인데 유승민이가 어떤 배수진을 치고 어떻게 보면 유승민 같은 경우는 지금 배신자 낙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강하게 찍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통합파들 같이 김무성이가 돌아가면 자기 어떤 지분이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사망 선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이가 이제 당대표를 출마한다고 하는데 추석 때 굉장히 발빠르게 통합파들이 움직일 것 같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추석 이후에 바른정당의 어떤 전당대회 11월 13일 이전에 어떤 자유한국당으로 탈당파들이 적어도 네다섯 명은 생길 것으로 보고 과연 그런 탈당파들이 생길 때 바른정당이 자강론을 앞세우는 정당 관계자들과 의원들이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를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예의주시해 봐야 될것 같아요. 오히려 통합의 힘이 더 실려갖고 아예 전당대회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가 오히려 여러분들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는 앞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결국은 바른정당과 안철수의 어떤 그 물밑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빠져나간 바른정당에서 탈당파들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과 국민의당의 어떤 그 의원들이 또 호남파들을 제외한 안철수계가 으로 이렇게 양쪽을 양다리를 거치면서 통합을 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도 사실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뭐 걱정할 건 아니죠. 제가 뭐 바른정당의 어떤 이런 저는 이거 다그뭐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바른정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한국당과 어떤 바른정당이 어떤 차별화도 시도도 전혀 하지 못했고 오히려 저 지금 같은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의 어떤 유승민이나 당 지도부가 자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뭘 보여줬어요? 자유한국당과 별다른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지지율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유한국당에게 바른정당이 흡수되는 이런 과정을 보이고 있고 특히 김영우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조건 없이 기존에는 친박들의 탈당을 요구했고 박근혜의 출당을 요구했는데 이제는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어떤 박근혜의 어떤 탈당이나 추가 근거들이 없이도 통합을 논의하겠다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이 과연 11월 13일에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을까? 저는 유승민의 어떤 뭐 자강론과 당내에서 이제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원외 정당으로 어떤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언정 굉장히 바른정당이 앞으로는 흔들리고
탈당하는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제 홍준표 패싱이에요. 예, 홍준표 패싱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보세요. 어떤 안보 얘기하면서 홍준표가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도 거부를 하고 어떤 국군의 날 참석도 안 하는 저런 행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가 패싱이 되더라도 홍준표가 노리는 것은 보수의 직결을 지금 노리는 거예요. 수구 세력들의 직결을 노려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라도 사수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홍준표가 여기서 바라는 건 딴 거 없어요. 정치권에서 어차피 지금 바닥을 친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홍준표가 저렇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막대먹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가 문재인 정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적임자다. 한마디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바로 적이 그 상대는 바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다라는 스스로 어떤 등치를 키우는 면도 있고,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패싱이라는 소리가 나오지만 저렇게 버티는 이유는 이제 한 8개월 남은 어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적어도 대구 TK 지역에서는 자기네들이 직결을 보수의 어떤 직결이라는 미명 아래 이렇게 어떤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배제가 되더라도 이런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과연 이게 통하는 건지, 이게 보수가 직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의 발목을 잡을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과연 홍준표의 전략이 통할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좀 홍준표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홍준표가 당대표를 좀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홍준표 거로를 보수라고 자칭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 중에서도 홍준표에게는 거부감이 많더라고요. 스스로가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라는 보수지만 홍준표는 싫다라는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서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라는 사람이 좀 더불어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좀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21대 총선까지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하고 오늘 방송 좀 마칠게요. 네, 오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는 민주당의 전열 재정비라는 여러분들 내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으로 한 고비를 넘긴 민주당이 향후 정기 국회의 전략과 관련해 일단은 인준정국에서 캐스팅보드의 힘이 확인된 국민의당을 끌어안고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차별화 전략으로 대응 기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김명수 인준 정국을 거치며 관계 복원에 성공한 국민의당과는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인데, 민주당은 이를 위해 27일 광주에서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국민의당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다고 합니다. 당초 민주당은 광주 방문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호남 홀대론을 주장한 국민의당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었지만 국민의당과의 협치에 의식해 방향을 틀었고요. 반면 이미 적폐청산과 안보 위기를 비롯해 각종 대치전선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강공 모드를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당으로서는 협치도 중요하지만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지층의 여론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하는 만큼 보수 야당과의 거리를 두기를 통해서 정부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27일 영수회담 이후 더욱더 노골적으로 보일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여러분들 뉴스 하나 보내드릴게요. 홍준표 자유한국당의 대표죠. 김명수, 김희수 대하는 태도에 온도차가 있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태도가 상반돼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화법을 구사하는 홍 대표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중하고 공손한 어투로 덕담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페이스북 논평에서는 다시 거침없는 화법으로 일침을 날렸습니다. 양대 최고 사법기관을 향해 한쪽엔 덕담을, 다른 한쪽엔 망신을 준 온도차는 송환종 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의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처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홍준표 대표는 김명수 인준을 강하게 반대했는데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이른바 송환종 리스트에 연루됐고 그 재판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결로 결론이 나면서 홍준표 대표는 송환종 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앞두고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 환경을 조성해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석 이후 12월에서 11월 말쯤 바른정당 내 일부 의원들이 개별 탈당설이 솔솔 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복당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당초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 명분이었던 친박 지휘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당 복귀를 위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방침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당적 정리와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 핵심 인사 출당 조치를 통해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귀 명분을 살릴 방침이라고 하는데 자진 탈당 거부 시 출당 조치와 당 윤리위원을 통해 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TK 지역 의원들 촌철살인 발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9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촌철살인 발언들이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바른정당의 주호영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홍일학 의원에게 농담 섞인 투로 예산은 홍 의원이 다 해야 하지 않나라며 선거 때 대구의 정당이 다양해져야 지역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를 가했고 이에 홍일학 의원이 사투리를 섞어 한목에 하면 안 된다고 웃어넘기로 했으나 주의원의 한목에 해야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서 대바져쳤다고 합니다. 뭔 소리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투쟁 또는 보이콧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는데 조원진 의원은 지역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자꾸 매달리지 말고 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고 두세 차례 거듭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홍 의원 등 타 의원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다음 제목 자유한국당 의문의 일패.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는 분석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 21일 청주를 방문,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등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후보를 모두 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 이시종 지사가 3선에 도전하면 좋은 후보가 민주당에 갈 수 없다며 이삭줍기에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이어 돌연 미래가 없는 자유한국당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인 자유한국당까지 언급, 자유한국당이 불의의 일격을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한 인사는 강력한 후보가 있는 여당을 겨냥한 듯 했지만 안 대표의 말을 분석해보면 자유한국당의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아니냐는 의문의 무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그 안철수 청와대 회동 밀당 내용 막전막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의 청와대 회동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오후 7시 만찬으로 진행되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밀당 전략을 쓰면서 청와대를 애태웠다고 하는 게 후문입니다. 애초 이번 회동 시점인 27일 오찬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지난 24일 처음으로 흘러나왔는데 하지만 25일까지도 안철수 대표는 선약이 있어서 협의가 필요하다, 의제는 안보 문제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확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 안철수 대표는 27일 오전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소화한 뒤 오후 2시 20분까지 모교인 부산고에서 특강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여야 대표 측에서 다시 일정 조율에 들어갔고 결국 오후 7시에 만찬을 함께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조찬회동 시나리오, 오후 4시 시나리오, 오후 5시 시나리오 등에 만들어 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대비했다고 합니다. 안 대표 참석 여부가 회동 시간 조율에도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 대표와 국민의당이 국회 밖에서도 캐스팅보드를 쥐었다는 얘기도 일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 녹화.